오늘 어떤 이야기 들었나요? 어떤 사람을 만났나요? 여기 사람들과 이야기가 있는 김혜민의 Issue and People. 산만하다, 시끄럽다, 사람을 너무 좋아한다. 생활기록부의 평가는 라디오 PD가 되기에 딱 적합한 조건이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무조건적인 애정과 신뢰는 저를 대책 없는 낙관주의자와 긍정주의자로 성장시켰고, 끝없는 수다는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최적화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라디오 세상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라디오 부스 안에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슈를 전하고 그 이슈 속에 뜨겁게 있는 사람을 만나겠습니다. 뜨거운 이슈, 따뜻한 사람, 김혜민의 이슈 앤 피플 첫 방송 시작합니다. 1. Today Issue and People. Issue and People 일부 이 시간에는요, 주요 뉴스 정리해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에서 코로나와의 전쟁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면서 집단 면역으로 다가가고 있다며 빠른 경제 회복이 민생 회복으로 이어지게 하고 일자리 회복과 코로나 격차 불평등 해결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해 과거 사례와 국민 공감대를 고려해 국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난 이후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보궐선거에서도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줘 정말 고마워 잘 부탁드립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오늘 임혜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도 자질 등에는 큰 문제가 없는 만큼 야당이 보고서 채택에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65세에서 69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됩니다. 대상 인원은 총 263만 8천 명으로 추산되며 예약 기간은 다음 달 3일까지입니다. 온라인 사전 예약 사이트나 질병관리청 감염병 전문콜센터, 각 지방자치단체 운영 콜센터 등을 통해 원하는 접종 일자와 장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대신 예약할 수도 있고요. 실제 접종은 이달 말부터 6월 중순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집니다. 사랑의 백신을 놔주세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통신 3사는 메시지 보내기 취소를 선보인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카카오톡처럼 메시지 발송 5분 이내에 문자를 취소할 수 있게 되는데요. 취소된 메시지는 보내기 취소된 메시지입니다 라는 문구로 대체됩니다. 채팅플러스는 메시지 취소 기능 외에도 데이터 차감 없이 문자로 파일을 전송할 수 있게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랑을 쓰다가 쓰다가 틀리면 4월
외식비 상승률이 22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4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1년 전에 비해 죽은 7.6%포인트, 김밥은 4.4%포인트, 짜장면은 3.2%포인트 오르는 등 대부분의 외식비가 올랐습니다. 당국은 농수산물 가격 상승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팁1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난 둘다 누레심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일터에 나가 시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웠어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대들었었어 그러자 어머님이 마지못해 꺼내진 숨겨두신 비싼 건물을 시켜주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님은 왠지 드시질 않았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너무나 아프고 하지만 다시 웃고 중학교 1학년 때 도시락 까먹을 때 다 같이 함께 모여 도시락 뚜껑을 열었는데 부잣집 아들 녀석이 나게 화를 냈어 반찬이 그게 뭐냐면 나에게 뭐라고 했어 창피했어 그만 눈물이 났어 그러자 그 녀석은 내가 온다며 놀려댔어 잠을 수 없어서 얼굴로 날아간 내 주먹에 일터에 계시던 어머님은 또다시 학교에 불려오셨어 아니 또 끌려오셨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며 비셨어 그 녀석 어머니께 고개를 숙여 비셨어 우리 어머니가 비셨어 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너무나 아프고 하지만 없이 마침내 우리는 해냈어 마침내 조그만 식당을 하나 갖게 됐어 그리 크진 않았지만 행복했어 주름진 어머니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 어머니와 내 이름의 앞글자를 따서 식당 이름을 짓고 고생을 지내고 밤이 깊어가도 아무도 떠날 줄 모르고 사람들의 기타는 계속되었고 자정이 다녀서야 돌아가서 피곤하셨는지 어머님은 어느새 깊이 잠이 들어버리시고는 깨지 않았어 다시는 난 당신을 사랑했어요 한 번도 말을 못했지만 사랑해요 이젠 편이셔요 내가 없는 세상에서 영원토록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너무나 아프고 하지만 다시 웃고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네, YTN 라디오에서 오랜 사랑을 받아온 프로그램이죠. 톡톡 뉴스와 상식. 앞으로는 김혜민의 이슈앤피플에서 매일매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YTN 라디오 최고의 아나운서들이 나와서 직접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눌 텐데요. 월요일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의 진행자 최영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영진입니다. 자, 제 첫 방이에요. 예. 아니, 빈손으로 왔어요? 그 슬라생이 11시 반에 끝나는데 네. 밥 먹을 시간은 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빈손으로 왔냐고요. 빈손으로 왔죠. 아, 서로에게 이렇게 요구만 하는 이런 사이인데 네. 아, 제가 이 톡톡 뉴스와 상식 잘 진행해 주시면 뭐 밥 한 끼 사는 게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도 덕담 한마디 해주세요. 피플 앤 이슈인가요? 이슈 앤 피플이죠? 네. 예, 예. 아우, 그, 후배한테 목소리 할 뻔 했네요. 오늘 첫방인데, 네. 아, 첫방인데. 네, 네. 또 제가 사랑하는 김혜민 PD, 또 능력 있는 김혜민 PD, 또 새로운 그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래서. 네. 도대체 이 프로그램은 또 얼마나 잘 될 것인가. 아하, 아. 그게 여기, 궁금했군요. 예. 많은 이슈와 또, 피플들을 담고 있는. 네. 좀 보물상자죠. 응원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또 우리 아나운서들이 함께해 주니까요. 이 코너가 이 프로그램이 더 빛이 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오늘 그러면 어떤 것을 좀 알아볼까요? 아 오늘 사실 첫 방송이라서 네. 아, 조금 재밌는 주제 또 분위기를 좀 띄울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선정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하루에 또 이슈를 전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인도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아 맞아요. 예. 신규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고요. 게다가 코로나 환자들 사이에서 검은 곰팡이라 불리는 털 곰팡이증까지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털 곰팡이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털 곰팡이증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시면 끝에 저희가 퀴즈를 내거든요. 톡톡 뉴스와 상식을 바탕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최영진 아나운서가 설명해 준 내용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 선물도 뭐 많죠? 아, 그럼요. 많습니다. 예, 예. 제가 빵빵하게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인도의 코로나19 상황 좀 어떻습니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아마 들으시면 깜짝 놀랄 것 같은데요. 나흘 연속 40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흘 연속 41일. 1일. 네. 자, 9일 인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40만 3천여 명으로 파악이 됐고요. 인도의 누적 확진자 수는 2,229만여 명으로 세상에. 미국 다음으로 높습니다. 네. 1일 신규 사망자 수 4,092명으로 이틀 연속 4천 명대를 기록했는데요. 인도는 지금 각 정부에서 지역 정부에서 지난 한 달 동안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봉쇄령도 좀 내렸지만 연일 지금 기록적인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털 곰팡이증 감염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 예. 이 털 곰팡이증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흙이나 썩은 과일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균인데요. 털곰팡이증은 면역력이 떨어진 당뇨병 환자에서 드물게 발견되는 질환입니다. 자, 그런데 인도에서는 현재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감염 뒤 회복 단계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인도에서 털곰팡이증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털곰팡이증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감염이 되는데 네. 지금 코로나19 치료 과정에서 환자들이 염증 방지를 위해서 이 스테로이드를 과다 복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과다 복용하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아, 그렇겠네요. 예, 특히 그 인도에서는요. 처방전 없이도 약품 대부분을 좀 구매할 수 있거든요. 이 때문에 이 스테로이드 약물 과용이 심각한 경우가 많은데 치료에 욕심을 낸 어떤 환자들이 스테로이드를 과다 복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에서는 코로나19 환자 또 치료 뒤에 회복하고 있는 환자들에서 이런 털 곰팡이증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인도의 지금 현장을 화면이나 사진으로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프던데 예, 예. 그러면 이 털 곰팡이증에 감염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염 증상은요. 코피를 흘리고 눈 부위가 붓거나 피부가 좀 검게 변한다고 해요. 그리고 눈, 코 외에 뇌와 폐 등으로 전이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무서운 건 면역력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치사율이 무려 50%입니다. 세상에. 이 코로나19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위험한 병이잖아요. 위험합니다. 예, 예. 그럼 이거 어떻게 치료해야 돼요? 이 털 곰팡이증을 앓더라도 8주가량 정맥주사를 맞으면 어느 정도 치료가 가능한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인도의 병원이 거의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환자 대부분이 감염이 발생한 굉장히 늦은 시간에 이후에 이제 병원에 가는 거죠. 이 곰팡이균도 몸 안에서 전이가 되는데 무서운 게 몸 안에서 전이 폐 같은 데서 전이 됐다가 눈이나 턱 쪽으로 간대요. 그래서 전이를 막기 위해서 이 병원에서 안구나 턱뼈 등을 절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구를 적출하는 환자가 굉장히 많은데 한 의사는 지난달에만 40명의 곰팡이균 감염 환자를 만났는데 이 가운데 11명 안구를 제거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아, 정말 할 말이 없는 그렇습니다. 상황입니다. 우리 교민들 걱정도 되는데. 그럼요. 지난주 두 차례에 걸쳐서 인도에서 우리 교민 376명이 귀국을 했고요. 또 현재 인도 교민들이 코로나19에 걸린 교민 환자를 한국으로 옮기기 위해서 자비 부담으로 전 세계를 띄우는 방안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교민과 여행객 등 해외에서 의료적으로 좀 위중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송을 해오는 개념입니다. 1인당 요금은 2,600만 원이고요. 네. 수요 조사를 현지에서 한 결과 우리 교민 2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두세 명의 유럽 의료진들과 함께 타고 오는 방안인데 일단 출발 일자는 21일로 잡았는데 뭐 지금 보건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하니까 뭐 일자라든지 탑승 인원은 좀 바뀔 수 있습니다. 네. 국가의 존재의 이유와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심각한 상황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뉴스 전달해 주셨는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 퀴즈 내주시죠. 예. 퀴즈 잘 들으시고 정답 아시는 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뭐 애플리케이션이나 유튜브 댓글창으로도 참여 가능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의 주제고요.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인도에서 곰팡이라 불리는 이것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흙이나 썩은 과일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균이고요. 면역력이 떨어진 당뇨병 환자에서 드물게 발견되는 질환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털곰팡이증, 2번 털보. 네, 1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번 털곰팡이증, 2번 털보. 정답 아시는 분 샵 공구사 오물정 공구사로 문자 보내주시면서 오늘 제 첫방이에요. 여러분들의 아주 강력하고 격렬한 응원 받고 싶습니다. 네, 혹시, 네. 혹시 뭐 이런 문자 수로 아나운서의 인기의 어떤 척도가 되는 겁니까? PD의 마음을 딱 이기는 최용진 아나운서는 굉장히 능력 있는 아나운서예요. 경쟁 심리가 너무 심하게 나는데. 뭐 그거 일주일 한번 해보고 제가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3863님이 팬더 PD님 응원합니다. 형진님이 팬더 PD님이라고 알려주셨다고 하는데 제가 왜 팬더 PD예요? 죄송합니다만 저 아니죠? 당신은 아니고요. 근데 이은지 PD 그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그 다크서클 굉장히 무릎까지 내려오시는 그 PD님 말씀하시는 거죠? 네, 눈 화장을 너무 진하게 하는 그 PD님. 저는 팬더 PD 아니고요. 저는 김혜민 PD입니다. 백조 PD죠. 네, 고맙습니다. 자, 유고 이사님, 혜민님 기다렸어요. 첫방 축하 뉴스도 없이 바로 드린대네요. 이슈앤 피플 화이팅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최영진 아나운서와 함께한 톡톡 육수와 상식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Let's celebrate, celebrate good times, come on now. Let's celebrate, celebrate good times, come on now, na na na. 김혜민의 Issue and People. 네, 김혜민의 이슈 앤 피플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24분 19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YTN 에디터가 뽑은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청문 절차 마감 시한이 오늘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 오후 대면 의원총회를 열어 후보자들의 거취 문제를 논의합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서울의 한 사설 환전소에서 금고 안에 있던 4억 원이 불과 3분 사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출입문 잠금장치와 보안장치를 열고 금고 비밀번호까지 모두 아는 사람이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은 CCTV 속 남성의 신분을 확인하면서 행적을 쫓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이스라엘의 전체 환자 수가 1,000명 아래로 내려가 조만간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YTN 에디터가 뽑은 뉴스였고요. 지금 시각 1시 25분 29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Skip 2. Tomorrow Issue and People. 고객님, 신상입니다. 신상 언박싱. 네, 매주 월요일마다 여러분과 함께할 코너입니다. 바로 고객님 신상입니다. 신상 언박싱인데요. 신간, 새로 나온 음원, 뭐 영화, 제도, 요즘 뜨고 있는 사람들 모든 다 뜨끈뜨끈한 뉴스와 이슈와 피플을 언박싱해 볼 겁니다. 네, 오늘 첫 시간 신상 언박싱의 주인공은 바로 지금 가장 뜨거운 사람, 제일 심장이 터질 듯한 사람, 바로 접니다. 이슈앤피플의 김혜민인데요. 제가 저를 언박싱할 수는 없어서 한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고 저의 스타였던 스타예요. 지금도 개그맨 남희석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희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성공했나 봐요. 저 성공한 것 같아요. 왜요? 엄마 나 성공했어. 아니 저를 언박싱하러 남희석 씨가 나왔잖아요. 이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니에요? 다른 누구보다 제가 또 김혜인 PD의 팬이고 어머나. 그리고 또 YTN 라디오를 항상 틀어놓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꼭 나오겠다라는 의지로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축하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분위기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옆방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네요. 나 깜짝 놀랐어요. 농담으로 아까 여기 스님한테 아, 저 옆방에서 할게요 했더니 네, 그것도 진짜 들어가는 거예요. YTN 라디오는 보도 전문 채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 지침을 굉장히 잘 지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럼요, 그럼요. 옆방에서 그럼요. 제가 아무튼 간에 면회 온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네. 굉장히 좋습니다. 저 오늘 네. 시간이 아까워서 네. 본론으로 좀 들어갈게요. 아, 예, 저는 그게 저한테 질문을 해주 럭비공 질문을 할 거고요. 그리고 언박싱이라는 게 뭐 자동차를 사거나 뭘 했을 때 아니면 뭐 물건 샀을 때 이렇게 박스를 여는 거잖아요. 네. 오늘 제대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는 제가 아이디어를 낸 거는 확실하고요. 맞습니다. 네. 아까 보니까 뭐 털보, 탈보 뭐 평소에 안 하던 이 말을 조금 더듬는 것까지 몇 가지를 저 말 잘 더듬어요. 그 희한하네요. 지금 현재 기분은 어떻습니까? 아, 저 어제 악몽 꿨어요. 제가 머리만 대면 자는 여잔데 네. 어제 잠도 못 자고요. 네. 생생경제 진행할 때보다 더 떨렸어요. 남편의 말로는 막 화내고도 머리 대고 자버린다라는 얘기가 아, 있는데 남편이 제보도 했습니까? 뭐 어떻게 머리만 대면 잔다. 가끔 그래서 화가 날 때 수면제를 먹이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제가 그냥 자버리거든요.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 하루 이틀 한 라디오도 아니고 거의 매일 하는 라디오인데 지금 기분이 어때요? 터질 것 같다니까요. 이유가 뭘까요? 매일 하는 라디오였는데. 제 이름을 걸고 하니까 조금 더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럼 이름을 빼는 건 어때요? 그건 또 싫어요. 이게 또 저한테 어떻게 온 기회인데. 아니 김혜민의 이슈앤피플하고 그냥 이슈앤피플은 다르다. 그건 또 싫으네요. 네. 온 기회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자, 첫 곡 GOD 노래를 선택한 이유는 뭡니까? 아, 앞에 못 들으셨구나. 아, 그럼 이거 PD의 의도가 잘 전달 안 된 건데 짜장면 값이 너무 올랐대요, 최근에. 네. 그러니까 어머님이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네. 안 그래도 짜장면이 싫으셨는데. 네. 저희 아심작이었는데 코너를 다시 재정비 얘기를 아까 라디오로 들었는데 네. 굳이 그것 때문에 했는가가 좀 궁금했어요. 그것 때문에 했어요. 단순해요. 저는 중식당을 25년 한 집 아들이거든요. 맞아요. 짜장면 값은 나라에서 함부로 올리는 게 아니었어요. 이게 왜냐면 아, 죄송해요. 예, 이런 팩트체크를. 그 밀가루 값. 네. 양파값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식재료 값이 맞아요. 농수산물 맞아요. 값이 올라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고급 식당에서 짜장면을 안 하고 삼선 와. 쟁반을 넣으면 가격을 올릴 수가 있었던 거죠. 와, 남희석 씨가 짜장면집 아들인 거를 제가 잊고 있었습니다. 자,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 준비 많이 사람을 참 좋아하는데 맞아요. 좋아하는 사람 인간상은 어떤 사람이에요? 속을 알 수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남희석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슈퍼스타고 TV에서만 아, 본 분인데 한 번 만나니까 그냥 속을 알겠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좋아요. 나이 들면 들수록. 남희석 씨는 어때요?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상은요? 속을 모르게 되는 사람이요. 아, 그래요? 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요? 그건 말할 수 없죠. 예를 정치인 중에도 있습니까? 정치인들 중에도 있고 가까이에도 있죠. 아. 네, 그런 사람은 싫더라고요. 분명히 한 2시간 얘기했는데도 네, 속을 모르겠고. 속을 모르겠고 겉도는 얘기만 하는 맞아요. 사람들. 마음 문을 안 여는 사람. 왜냐하면 저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네. 사람이 싫더라고요. 사람들이 김혜민 PD를 만나면 참 인연이 오래 가요. 맞아요. 예, 아까도 어떤 아나운서께서도 사랑한다고 그러고. 그건 예. 괜히 한 말이었겠지만. 근데 네.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인간계에서 피플테리어 같은 한번 물면 안 논다.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오늘 물려서 나오셨습니까? 예. 아니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사람을 좋아하고 네. 인연이 오래가는 이유는? 제가 왜 좋으세요? 남희석 씨는? 밝아요. 기운도 네. 좋고 그리고 쉽게 흥분하는 것 같고 이렇게 무슨 이슈가 있을 때 분노할 줄 알고 그리고 또 기쁠 때 좋아하는 모습을 뭐 개인 SNS나 이런 데 보이는 모습이 좋아요. 그런 것 때문에 다른 분들도 똑같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저는 사람에게 묻고 네. 듣고 싶은 거 있으면 듣고 말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하고 그런 점이 그들이 보기에 좋은 거 아닐까요? 그러면 지난번에 한 재벌께서 이 라디오에 나오셨었죠? 기업인이라고 해 주십시오. 기업 재벌. 네네. 네. 뭐 똑같은 거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박용만 회장이 나오셨어요. 어떻게 섭외하신 거죠? 저 2년 동안 네. DM을 네. 정말 보냈어요. DM이라는 스토커처럼. 건 SNS를 네, 통해서. 스토커처럼. 근데 그게 과연 와 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 근데 저도 그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고 네. 박용만 회장께서 굉장히 친절하게 그리고 예의 바르게 거절을 해주셨고 네. 내가 조금 더 들이대도 되겠다 네. 싶었고요. 거절이 당한다 한들 그게 제 개인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 네. 프로그램에 대한 공적인 거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것 때문에 굳이 상처받을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또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는 네. 앞으로 어떤 분까지도 내가 이런 노력을 해서 섭외를 하고 싶다 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때 대한상이 박용만 회장이 했으니까 이제 네. 대한상이 현 회장인 우리 최태원 회장님 한번 모시고 싶고요. 섭외를 해서 생생경제로 보내드릴 의도도 있습니까? 그건 또 못하죠. 이제 저는 뭐 이슈앤 피플. 이슈앤 피플이 뭐예요? 다 되는 거예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뭐 네. 연예인 다 되는 거니까 우리 최태원 회장님 꼭 모시고 싶고요. 아 정용진 그 부회장도 네. DM 보내놨어요. 네. 네 확인 안 하시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초반에 얘기했었는데 말이 많다, 산만하다, 시끄럽다, 또 사람을 너무 좋아한다. 이게 언제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겁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다. 그 예전에 아마 남희석 씨도 그랬을걸요. 드라마 보고 가면 그 다음날 학교에 가가지고 네. 야 내가 설명해 줄게 이러면서 드라마 내용 쫙 설명해 주고 그렇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제가 남희석 씨하고 만약에 커피 한잔 마셨어요. 그때 네. 들은 얘기 제가 똑같이 한 100명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라디오가 얼마나 비용 대비 좋아요. 여기서 이야기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주니까. 지금 몇 년 하신 거죠? 저요. PD 한 지는 한 16년 차예요. 진행은 3년 정도 했던 진행은 것 사실 이제 다른 방송국에 제가 원래 첫 입사를 했었어서 거기서 네. 원래 진행과 제작을 같이 시작했고요. 아, 그래요. 네, 여기 YTN 라디오로 이직하고 나서는 생생경제 한 4년 차 네. 때 이제 그만하고 이렇게 오게 됐죠. 근데 이 얘기가 재밌을까요? 저에 대한 사람 얘기가. 아니 왜냐면 언박싱을 해서 네. 사실은 기본적으로 팬들도 있고 혹시라도 뭐 이런 좀 사적인 질문까지도 이제 들어갈 건데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글을 보내주실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남희석 씨에 대한 글만 오는데요. 잠깐 좀 소개 좀 할게요. 보이는 라디오에 김열매님, 남스타님 오랜만이에요. 조세방님, 오 남희석님 오랜만에 얼굴 뵙네요. 네. 꼼바냐님, 마스크가 좀 아쉽지만 남희석 씨 반갑니다 하고 저에 대한 질문은 하나도 없고요. 그냥 제가 남희석 씨 언박싱하면 안 돼요? 아 이거 아닙니다. 오늘은 안 돼요? 제가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네. 왜냐면 사실 참 대단한 거예요. 예, 프로듀서가 진행까지 이렇게 하고 기획하고 하는 게. 자, 또 하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생각나는 대로 곧바로 얘기한다 또는 자기 감정을 못 감춘다라는 평이 있어요. 주변 스태프들은 어떻게 얘기하던가요? 아, 저랑 생생경제에서 함께 일한 작가가 심장이 뇌 옆에 있는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하는지가 훨씬 보인대요.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영화 중에는 사또라레라고 있었잖아요. 네네. 생각하는 거 다 얘기하는 거. 그리고 들리고, 저는 말 들리고. 제가 말을 하면서 제 말에 제가 생각에 정리가 돼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 남희석 씨는 안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왜 고민 상담하러 갔다가 네. 고민 상담을 너무 조리 있게 잘하다가 내가 해결이 되네. 얘기하다가 저 갈게요 하는 게. 예, 그런 경우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럭비공 질문이니까 항상 패션에 힘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저 그거 하고 싶어서 회사 다녀요. 예쁜 옷 매일매일 아침에 입고 출근하고 싶어서. 근데 옷 중에 네. 어깨가 너무 많이 넓은 게 많아요. 그게 진짜 뼈입니까? 아니면은 앙드레 김 선생님한테 받은 겁니까? 아니면 다이애나 황태접이 거를 무슨 마켓으로 받은 겁니까? 도대체? 이게 진짜 재밌을까요? 아니 옷마다 어깨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제가 원래 어깨가 넓어요. 가방을 메고 뛰는데도 안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분도. 그럼요. 아, 사람이 어깨가 뭐예요? 내 몸의 중심이잖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한테 혼이 나더라도 저는 되게 반성하는 태도고 되게 기죽어 있는데 선생님이 얘는 무슨 말을 해도 기가 안 죽는다는 그렇지. 거예요. 나 기 죽었는데 지금.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내 넓은 어깨 때문이었구나. 거기다 또 제가 또 자세가 또 바라요. 어,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래서 이제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 이제 보이는 라디오 영상 보시면서 네네. 그렇게 어깨에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당당한 대한민국 워킹맘이니까요. 아, 그래서 옷을 자주 사세요? 취미죠. 아, 근데 비싼 건 안 사요. 요거 2만 원, 뭐 다 이런 거. 5만 원짜리 이상은 안 사요. 그 2만 원 주고 샀어요?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10만 원을 넘기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이게 생생경제 진행하면서 제가 좀 제 쇼핑 패턴을 조금 바꿔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또 이론과 현실은 다르더라고요. 중간에 제가 욕먹을 얘기를 조그맣게 했는데 안 듣잖아. 자기 얘기 위주로 가죠. 네, 욕했어요? 뭔가 하나 했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알겠어요. 잠깐만요. 아, 좀 불안해. 불안해서 네. 시각 고지 한 번만 할게요. 자, 네. 여러분은 김혜민의 이슈 앤 피플 지금 듣고 계신 시각은 1시 37분 20초 지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월요일날 신상 언박싱이라는 코너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첫날이라 저에 대해서 우리 개그맨 남희석 씨가 영광스럽게도 저에게 지금 질문을 해주고 계십니다. 3582님, 피디님 프로 옮기셨네요. 번창하세요. 항상 생기 발랄하네요. 기대합니다. 이렇게 보내셨고 3391님, 앞으로도 전과 같은 상쾌한 진행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네. 김혜민 PD에게 천벌이 내려졌어요. 뭐예요? 40시간 동안 말 안 하기. 저 어렸을 때 선생님이 벽 보고 말하지 말라는 벌이 제일 싫었어요. 차라리 엎드려 뻗쳐를 하라고 하든지 손을 들고 서 있으라고 하지. 네. 그 인권을 모독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김혜민 PD 24시간 동안 한마디도 안 하기. 아니 도전 한번 해본다면. 그거는 살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죽고 나서야 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자, 이번에 또 개인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남의 얘기를 많이 들으셔서 네네. 김혜민에 대해서 궁금해서. 좋아하는 영화 감독은요? 좋아하는 영화 감독? 아, 좋아하는 영화 감독? 아, 너무 진부한데? 봉준호? 너무 진부하죠. 봉준호 감독이요? 네. 네. 아, 사실 특별히 좋아하는 감독은 없어요. 복만대 아니고 봉준호 감독. 복만대 감독님이 좋아합니다. 네. 그 해악과 네. 얼마나 좋습니까? 제목에 대한 해악. 좋아하는 가수는요? 좋아하는 가수요? 이문세. 누구요? 이문세. 자, 어떤 노래요? 에이, 왜 그래요? 왜요? 노래 시키려고요? 라디오에서 한 2초 지금 봐. 말을 안 한 것 같은데. 노래 시키시려고. 자, 오픈이기 때문에 조금만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조금만. 되게 힘들구나. 제가 진짜 다 잘하는데 노래만 못하는데. 시작. 그대여 나의 하루에 어린애. 하루에 남편과 문자는 몇 번 주고받습니까? 문자요? 아, 저희는 서로 일을 하기 때문에 별로 안 주고받습니다. 한 10번? 10번 정도. 카톡. 네. 자녀는 지금? 아들 하나, 딸 하나. 몇 살? 9살, 7살입니다. 앞으로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아직은 모르죠, 어려서? 아이들이요? 네. 걔네들 꿈에 관심 없고 제 꿈에 관심 있습니다, 저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냥 뭐 자기들이 네뭐 저처럼 말 많이 하면 라디오 PD 되든지 네. 말 없으면 뭐 공부하든지 그러겠죠. 혹시 정치적으로 네. 편향적이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요? 네. 아니요. 왜냐하면 제가 YTN 라디오 직원이고 네. 또 어찌됐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비춰지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쓰죠. 차라리 박쥐 같다는 얘기는 좀 듣죠. 왜냐하면 제가 출발새 아침 PD를 오래 했어요. 네네. 그때 저를 거쳐간 진행자들의 면면을 살펴보시면 아실 겁니다. 먼저 강지원 변호사님. 예.
그리고 김갑수 선생님. 네, 배우 김갑수 선생님 말고요. 그리고 전원책 변호사님. 아이고, 세죠. 네, 그리고 신유일 교수. 네, 아주 좌와 우를 다 아우르는. 그리고 제 주변에 지금 함께 소통하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저 끝과 저 끝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저는 항상 박쥐처럼 가운데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긴 게스트나 좋아하는 분들 보면 네. 그런 거는 별로 없네요. 그러니까 편향, 껀껀히 네. 판단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이 프로 진행하다 보면은 진짜 그게 좀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네. 질문을 드렸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역시 명진행자입니다. 아이, 별 말씀. 아니, 저도 남희석 씨한테 물어볼 시간 주셔야 돼요. 뭐 물어봐야죠. 아니에요. 지금 2326님 남희석 씨랑 합이 척척 맞네요. 첫방 옮겨서 그런지 부드럽고 정답이네요. 353군이 언제까지 진행할 수 있을까요? 연세로 따지면. 아, 김혜인 PD. 우리 남희석 씨. 김혜인 PD 질문인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남희석 씨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아, 저는 저에 대한 대답을 좀 드리면 네. 얼마 전에 뭐 우리가 30주년이 됐어요. 5월 5일 날 이제 개그맨 키스로. 어허. 유재석 씨랑 김용만, 뭐 김수영, 박수홍, 네네, 등등 뭐 여러 분이 있는데 누구나 다 송혜 선생님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동기 중에 한 명이 있다면 그거로도 참 좋다. 행복한 일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진심으로 그런 마음이 그게 들어요? 왜냐하면 서로가 뭐 경쟁자일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이 끝까지 동기가 버텨준다는 건 같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같이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 버텨주는 한 사람 제가 하겠습니다. 유재석이 해야 한다니까? 아니, 그 기수에는, 그 기수에는 유재석 씨가 하시고. 그 욕심만 빼라고 좀. 우리 영역에는 들어오지 말라고요 좀. 저 가능성이 보여요? 저 재밌죠? 오늘 머리 재밌어요. 왜 이렇게 작게 자른 거예요? 어깨랑 아니, 11자만 들려간 거예요? 아니, 파마를 했어요. 왜냐면 새 프로그램이니까. 그래요. 새 프로그램에 좀 새롭게 해보려고. 이뻐요. 고마워요. 네. 네. 그리고 왜 이 축하 멘트를 여러 사람에게 부탁을 했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저에게도 그렇고 보니까 아까 누구였죠? 이용렬 씨. 홍여정 님한테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쁘다라는 걸 왜 본인이 강조해서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그냥 참고하시라고 보냈는데 사실 요즘 시대 정신에 안 맞기도 하고 제가 정말 고치려고 해요. 네. 자꾸 제 스스로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 시대에 굉장히 아 이거 정말 농담이 아니라 네. 그래서 요즘에 인터뷰할 때 절대 예쁘시네요, 고우시네요 이런 말 저도 안 하려고 하고요. 저도 우리 집에서 뭐 여성답다 이런 얘기 맞아요. 아주 혼나요. 네, 그래서 방송하면서 저도 네. 굉장히 많이 배워가요. 그런데 근데 제가 아직 고우 미련을 못 버렸어요. 버려야지. 버리려고요. 제 꼭 버릴게요, 정말. 아니, 저는 김혜인 PD 보면, 진짜 참 잘생겼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고맙습니다. 이 악물은 거죠, 지금 아니에요. 지금 보이는. 네. 아니, 잘생겼다 그래서 보이는 라디오 동접자 수가 막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불안하네요. 네. 요즘 남성, 여성, 뭐, 혐오에 관련된 이슈들이 가끔 떠요. 네네. 그런 거에 관련된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와, 어려운 질문이네요. 어려운 질문이지만 사실 이걸 어려운 질문이라고 답 하게 만든 세상이 잘못됐다고 아니 요즘 보면 뭐 기업에서도 그렇고 뭐 이건 혐오 표현이다 이래가지고 좀 뭐 곤란한 상황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에 막 SNS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광고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이 혐오 표현이다. 네. 저는 확실히 과장된 부분은 있고요. 그렇게 보고 시각을 그렇게 갖고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남성 여성이 아주 혐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공부도 많이 하려고 하고 제가 또 아들 엄마이기도 하고 엄마 딸의 엄마이기도 그쵸, 하니까 그쵸.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아이들을 교육시키는데 신중하려고 해요. 그리고 저도 배워가는 과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쵸. 제 자신을 자꾸 예쁘다라고 표현하는 거 이게 적합하지 않다라는 걸 저도 깨달은 거니까. 아니요. 그건 뭐 어느 정도 조크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네네. 예. 아, 조크 아닌데 진심. 저 진심이었는데요. 굉장히 왜 사람이 진심을 그렇게 농담으로 받아들이세요? 얼마나 밖에서 스태프들이 통쾌해하는 줄 알아요 지금? 고개 끄덕이네요 우리 작가가. 네. 자, 김혜민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제 장점이요. 아까 계속 저는 일관적인 것 같아요. 그냥 앞뒤가 똑같은 거. 컴플렉스가 있으십니까? 컴플렉스 없어요. 아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진짜? 아니 저는 이래요. 제가 방송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네. 제가 난리치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바뀔 수 있는 거면 난리를 치죠. 컴플렉스도 제가 난리를 치고 노력을 해서 바꿀 수 있는 거면 그건 컴플렉스가 아니죠. 네. 바꿀 수 있으니까. 근데 바꿀 수 없는 거에 대해 제가 뭐하러 불만을 가져요. 컴플렉스 없습니다. PD가 진행을 하면 진행료를 받나요? 주겠습니까? 직원인데 제가 생생경제를 가장 오래 한 진행자인 이유는 단 하나 직원이기 때문입니다. 청취자분들이 막 축하해 주시더라고요. 최장수 진행자라고. 그건 제가 직원이기 때문입니다. 아, 이거 궁금했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아니 KBS 공채 개그맨 때 돈 받으셨어요? 그럼요. 그래요? 그럼요. 저희는 자유직업인으로만 살잖아요. 아. 그래서 저희는 아니 KBS 소속 소속이라는 게 없어요, 저희. 아니, 공채로 뽑히셨잖아요, 공채로 그때. 공채로 뽑혀도 그거는 월급이 나오는 직업이 아니죠. 왜냐하면 월급이 나오면 사대보험도 들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런데 저희는 자유직업이. 저는 이제 사대보험이 되니까. 그런 게 되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퇴직금이 없잖아요. 퇴직금 있죠. 근데 저 퇴직 안 하고 송혜처럼 버틸 거고요. 네. 저기 시간이 별로 없는데 저도 좀 물어보면 안 돼요? 네. 자. 아니, 사람들이 오늘 언박싱 하러 왔다니까요. 아유, 너무, 너무 감사하고 저라는 사람에 대해 이렇게 방송에서 제 얘기를 오래 할 수 있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혹시 불편하신 분들은 용서를 하시고 이게 김혜민의 이슈 앤 피플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저란 사람을 아셔야 네. 또 제 눈을 통해 보이는 뉴스와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깝게 접근하실 것 같아서 사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궁금했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저런 질문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감사해요. 지금 사모성군이 어깨 넓고 잘생긴 굳이 보이는 라디오 안 봐도 알 것 같다고. 0825님 네. 김현미님 오늘 첫 방송 축하합니다. 현미님 청문회하는 것 같아요 하시는데 저 김혜민입니다. 남희석 씨 반갑습니다 이렇게 보내셨어요. 네. 저희 이슈 앤 피플이잖아요. 네. 남희석 씨에게 인생의 가장 큰 이슈 하나랑 가장 좋았던 피플 하나만 뽑아주세요. 마지막으로. 피플이라면 그래도 가족들도 뭐 이렇게 소중하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리고 저는 조세호 군을 뽑을게요. 그러니까 조세호 씨가 이렇게 처음부터 고생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행복해요. 세상에. 심지어는 조세호가 밥 산다고 하면 너무 좋아요. 계산서가 걱정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돈을 지금 내가 그랬거든요. 항상 어렸을 때부터 지가 돈 내려고 그러면 야 나보다 더 벌면 내 했는데 이건 지금 너무 많이 벌었어. 그렇구나. 요즘 조세호 씨한테 밥도 얻어먹고 네. 신발도 사주신 거예요? 근데 그만큼 조세호 씨가 지금의 조세호 씨가 있기까지 남영숙 씨가 또 얼마나 힘이 되줬는지 저도 방송을 통해 알았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 다 됐나? 네, 시간 다 돼서 끊으려고 하는데 오늘 언박싱 해주러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살살 질문했습니다. 우리 끝나고 2분은 저희 둘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남영숙 씨 응원 받아서 저 이슈앤 피플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우리 김혜민 PD, 이슈앤 피플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남이사겠습니다.